로마서 750인 수기 대부패를 개설해서 또 그 인연으로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보다 더 성숙된 삶을 살고 보다 더 차원 높은 불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원력으로 이 보모사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법회를 개설했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면은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교과서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만치 수많은 경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유일한 교과서로 정한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또 이번 불교 TV와 연계를 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알리기를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권의 경전, 이렇게 아주 정말 처음 듣는 거창한 표현을 했습니다. 막 그런 표현을 해도 아깝지 않을 만치 금강경은 소중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이겠죠. 이와 같이 소중한 경전을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공부하는 동안 모두 평소에 늘 지니고 다니시면서 또 읽고 외우고 또 쓰고 그리고 널리 전파하셔서 이 소중한 인연을 혼자만 누리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또 아는 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그 능동적인 그런 그 불자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경전을 공부함으로 해서 여름날 뜨거운 햇볕과 폭우를 만나서 온갖 초목들이 성큼 자라듯이 우리 불자인들의 정신세계도 그렇게 성큼 자라서 구태연한 그리고 아주 습관적인 그런 그 불자로서의 그 신행생활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성숙되고 발전된 그런 그 불자가 돼서 이 세상에 참으로 보탬이 되고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그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고 값지고 빛나고 날카롭고 굳세고 한 이와 같은 지혜로서 일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금강은 다이아몬드며 다이아몬드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또 얼마나 빛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고 견고합니까? 우리들의 갈고 닦은 지혜가 그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제목만 우리가 깊이 사유하고 탐구해서 나의 인격으로 내 살림살이로 한다면은 놀라보게 정말 성숙되어 있는 그런 그 자신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불교 제일의 교과서요, 나아가서 인류의 교과서라고 할 만할 또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권의 책, 이 금강경, 이것을 통해서
수기대법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기대법회. 그야말로 그동안 축적된 불교의 그 수행과 공부를 어쩌면 오늘 보모사에서 행하고 있는 이 법회의 명칭에 다 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정제된 그런 그 법회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숙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도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일찍이 연등 부처님에게 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또 이 숙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은 역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일명 숙의경이라고 할 만치 숙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숙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법화경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불 등불을 밝히다 하는 뜻이죠. 연등불이라고 하는 뭐 실제로 있었던 부처님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의 등불을 밝힌 그 사실이 바로 오늘날 석가모니로서의 부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연등불 내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연등, 불밝힐 연자, 등불 등자, 지혜의 등불을 밝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밝힌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소 부처님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수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제 그렇고 또 법화경에서는 무수의 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1250인 이렇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만은 물론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00제자 수기품에 가면은 500명이 모두가 한꺼번에 보명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500명이요. 그리고 또 수학무학 인기품에 가면 2,00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보상열애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어느 나라에서 몇 년간 수행을 하고 정법은 몇 년이고 상법은 얼마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 있었으나 그런 것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누구나 똑같이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법화경의 그 수기의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하에 악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제바달따까지도 부처님이다 라고 이렇게 수기를 받고 보정을 받습니다. 제바달따라고 하면은 만고의 우리 불자들의 대원수입니다. 부처님을 수차례나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이다라고 그렇게 수기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수기에 대한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본래 본성의 위대함에 대한 이해가 보증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때로는 악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도 때로는 아주 선한 일을 합니다. 선과 악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그래서 선과 악에 너무 관심 쓰지 말라. 때로는 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지극히 지역적인 일이다. 그래서 육조 해명 스님께서 첫 마디가 평생 공부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도명존자에게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인간의 위대한 가치는 선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악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선을 저지를 줄도 알고 악을 저지를 줄도 아는 그 능력, 그 본성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때를 뺏으러 왔던 도명존자는 바로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점을 보고 수기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무식하고 어떤 경우의 삶을 살든지 간에 모두가 부처님이요, 모두가 훌륭한 값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수기예요. 그래서 이 공안경을 10회에 걸쳐서 공부하는 동안 명칭이 그 금강경 수기 대법회니까 수기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 모두가 본래로 손색 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중요한 사실에 눈을 뜰 때 그야말로 수기를 제대로 받는 것이고 수기를 제대로 성숙시켜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받할 때 뿐만 아니라 용녀까지도 저 축생까지도 부처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나아가서 상불경 보살품에 가면은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서 예배하고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면서 부처님이라고 숙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을 비난하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든 그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것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모두가 본성은 부처님이다라고 한 이러한 사실에 눈뜨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수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이유로 방편품에 보면은 부처님 앞에 와서 손 한번 번쩍 들어도 개이 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성불해 마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한 송이 올려도 그것으로서 이미 성불해 마쳤다. 나무 불 한마디만 해도 그것으로서 이미 성불해 마쳤다. 또 어린아이들이 모래사장에 가서 장난삼아 모래를 쌓아놓고 부처님 탑이라고 이렇게 간단한 장난도 그 인연으로 이미 부처를 이루어 마쳤다라고 한 그런 내용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성불하는데 조건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모래 쌓아놓고 장난 한번 친 것이 무슨 성불하는데 조건이 되겠습니까? 성불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본래로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성불하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참선을 몇 년 해야 된다, 기도를 몇 년 해야 된다, 경을 얼마를 봐야 된다, 무슨 삼아선지급 동안 무슨 뭐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으로서 성불한다고 하는 데는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찾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불,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여기에 눈을 뜨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나도 이 못난 이 모습 이대로 무식한 이대로 부처구나 하는 사실 보고 듣고 느끼고 춥고 더운 거 느낄 줄 아는 이 신통묘용, 이 무양대복, 여기에 눈을 뜰 때 진정한 사람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일러서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것을 일러 부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본래 부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0회에 걸쳐서 하는 법문 중에서 오늘 입제 법문이기 때문에 숙에 대한 낱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고 값있고 빛나고 날카롭고 굳센 지혜, 그것으로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종지인가, 금강경의 중요한 뜻, 금강경의 대의는 무엇인가 하면 무주상보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시를 할 줄 압니다. 하지만은 대개 상을 내면서 보시합니다. 생색을 내면서 보시합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합니다. 조건을 붙여서 보시합니다. 그것은 그 공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왜냐?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돈 값어치 많지 물건을 가져오는 것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에 와서 보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법정 가격이 있어서 크게 그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잘못하면은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면은 그건 결국은 이익이 아니라 빚지는 것입니다.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대가 바라지 말라, 조건 붙이지 말라, 생색 내지 말라. 이런 그 중생들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 나는 이리이리한 일을 했다. 나는 이리이리한 보시를 했다. 그런 조건 없이 하는 보시가 가장 복이 있다. 복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저기 이제 금강경 이제 내용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동서남북 사유상하공을 우리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듯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색내지 않고 조건 붙이지 않고 이유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복덕도 저 더 넓은 허공과 같이 그렇게 끝없는 복덕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금강경의 대지입니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 천도를 위해서 돈을 얼마 내고 위패를 써붙였다. 그건 돈 얼마 내고 위패 받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주상보시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수준이 낮고 그동안 금강경을 공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 머물러 사는데, 이제 앞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면 그대로 순수하게 절에다가 보시해서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아무 장애 없도록 하고 사찰 운영하는데 아무 장애 없도록 순수하게 보시하는 스님들도 편하고, 저런 복잡한 일, 저런 그 거품과 같은 방편 하나도 쓰지 않고 잘 운영되고 불교가 아주 정말 정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무주상 보시인 이 금강경의 이치를 가지고 오늘 법회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절에 와서 이런저런 뭐 하고 돈 내고 하는 것은 전부 주상보시요.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이고 시장에 가서 돈 주고 물건 받아가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서로가 크게 덕이 안 돼요. 서로가. 자,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대의고 무주상보시인데 그 근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시아문 하사원의 일세 불이 제4위국 기수 그 고도원 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4위국 기수 그 고도원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의를 하셨는데 첫 줄입니다. 금강경 첫 줄입니다. 여기에 기타 태자의 숲과 나무와 그리고 극고독 장자가 동산과 그리고 사찰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실었느냐? 무주상 보시가 금강경의 최고의 뜻인데 왜 극고독 장자 이야기를 실었는가? 이것이 금강경의 비밀입니다. 또 금강경의 열쇠입니다. 극고독 장자,
고독한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해주는 사람의 사찰. 왜 그 사찰 이름을 금강경, 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500년 뒤에 결집된 이 금강경에 왜 그 사람이 지은 절 이름을 여기다 짓고 무주상 보시의 종지인 금강경을 결집했겠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 줄에 열쇠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열쇠는 첫 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고독 장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웃과 동네 사람과 우리 시내,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아프리카, 중동 등등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홀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독거 노인, 무위탁 노인, 그야말로 소년, 소녀, 가장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을 극고독장자, 기수 극고독은 하는 극고독장자는, 극고독장자는 모두 힘나는 데까지 보살피면서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생생내지 아니하고 무주상 보시로서 그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살아왔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 대비규중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때 세존이 식시에 차기집을 하시고 입사위 대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위 대성에 들어가서 뭘 했다? 걸식했다 그랬습니다. 걸식. 극고독 장자의 이름에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걸식이라는 낱말 속에서 금강경의 열쇠를 찾으라 하는 뜻입니다. 열쇠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금강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극고독 장자에 하나 숨어 있고, 걸식이라는 낱말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과 1200 제자들은 매일매일 걸식했습니다. 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고 받는, 수행자에게 나눠드리는, 밥을 나눠드리는 일이고, 그 밥을 얻어서 수행해가는 일을 걸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다른 경전 설하실 때도요, 걸식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왜 꼭 굳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만 걸식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딴 경전에는 걸식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율문에만 있지. 보통 경전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데 금강경에만 걸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경전 설하실 때도 그날 걸식하고 돌아오셔서 경을 설했는데, 금강경은 나누는 것이야. 나누는데도 무주상으로 나누는 것이다. 보시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것도 생생내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내가 보시했노라고 하는 그런 대가 바라지 말고, 무주상으로 보시하라. 부처님께 밥 한 그릇 대접했어. 밥 한 그릇도 아니에요. 칠가식이니까 일곱 집을 돌아서 비로소 바릇대, 한 바릇대가 되니까 한 두 숟가락 좀 드렸을 거예요. 큰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좀 드려서 일곱 집 돌면은 한 바릇대가 됩니다. 밥 두 숟가락 내고 그 생생 낼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도, 어떤 사람도 아마 밥 두 숟가락 주고, 그것도 거룩하신 부처님에게 밥 두 숟가락 드리고 생생 낼 사람, 이유 달고 조건 달고 대가 바라고 그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금강경의 열쇠입니다. 생생내지 말고 대가 바라지 말고, 뭐 내 돈 좀 냈으니까 위표 좀 큰 거 달아주세요. 내 돈 많이 냈으니까 저기 등, 큼직한 등에다가 부처님 바로 정면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복지려고 왔다가 마이너스 복만 짓고 갑니다. 마이너스 복.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신도들의 수준이 하도 딱하니까 금강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참 많이 났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부처님에게 밥 두 숟가락 들어드리듯이
그것이 금강래의 종지입니다. 금강래의 최고의 뜻이에요.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말에 눈을 못 뜨시니까 할 수 없이 글식을, 글식이란 낱말을 여기다 나열해 놨어요. 글식이란 낱말을. 부처님께 밥 두 숟가락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주상 보시를, 구체적으로 문주상 보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불교계에는 극고독장자라고 하는 참 훌륭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극고독장자 보살. 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정 베풀어서 위로하고 먹여 살리고 다독거리고 돌봐주면서 살았던 그 극고독장자가 지은 그 절에서 금강경 무주상 보시를 설했다. 참 매칭이 잘 되죠.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 조화가 멋집니까. 그러면서 부처님은 오늘 걸식을 하셨네. 기껏해야 부처님께 밥 두 숟가락 들어주면서 아무 대가와 조건과 생색 없이 그저 버리듯이 희사함 기쁜 마음으로 버리듯이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불법이고 진정한 보시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 절에 와서 뿐이겠습니까?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성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뭐 좀 내고는 얼마나 많이 상을 냈으니까, 불교식으로 하면 상을 냈으니까, 생색을 냈으니까, 알아주기를 바랐으니까. 밥 두 숟가락 부처님께 드리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의 중요한 뜻입니다. 인도 극고독장자 이야기가 났으니 또 인도의 테레사 수녀 보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 보살은 인도 보살인데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정말 기초 수급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나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나 그런 용어가 있지, 정말 인도 불가촉 천민,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런 용어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한 끼를 먹는지 마는지 하면서 정말 의지할 데 없고 그러면서 생활 환경이 열악하니까 온갖 병투성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가슴 아프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고 발벗고 나서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려 50여년간을 헌신하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힘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 힘이 작아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단체가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지금은요, 125개 나라에 지금 그, 단체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거의 뭐 다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123개 나라에 610개의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극고독장자, 부처님 당시의 극고독장자와 같은 그런 그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보살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빈민자, 병자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온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한 구석이라도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그나마 살만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오면은 김진옥 목사보살, 북한 빈민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옥 목사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오웅진 신부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대단한 보살들입니다. 참 그런 일들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처님께 밥 두 숟가락 들어주듯이 정말 자기에게 아무것도 대가도 조건도 명예도 이유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그 봉사의 정신, 순수하게 봉사의 정신으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것이 진정 그러한 삶이 진정한 금강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극고독 장자를 앞에 내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고 부처님이 걸치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가서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는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 예.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육바람을 이야기 안 합니다. 보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보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슨 그 보시를 그렇게 내세우느냐. 하지만 무주상 보시가 어렵다. 부처님 같은 위대한 분에게 밥 두 숟가락 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봉사하고 헌신하라. 이거예요. 왜냐?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인 까닭에 그게 이제 수기의 뜻이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위대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베풀고 도와야 할 그런 존재인 까닭에 우리는 조건 없이 베풀자. 이것이 이제 숙이라고 하는 말과 금강경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생존해 있는 증엄 스님 보살을 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고독 장자에서부터 테레사 수녀 보살, 김진홍 목사 보살, 오웅진 신부 보살, 증엄 스님 보살은 이제 대만에 있는 지금 73세 된 보살님인데, 스님 보살인데, 이분은요, 많은 절에 살다가 어떤 신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병 위문을 갔었어요. 위문을 갔다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피를 흘린 사람을 보게 됐어. 그 사람이 저기 고산족 높은 산에 사는 원주민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날려다가 돈이 없어서 입원을 안 시켜주니까 그냥 피를 흘리면서 병원을 쫓겨났어요. 이러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발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을까 도울 길이 없을까 하고 있던 차에 자기 절에, 그러니까 1966년입니다 자기 절에 수녀님들이 오셨어요.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한참 수녀님들이 교육과 의료와 봉사 이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사찰에 와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고 여러 시간을 이 정음 스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을 하니까 불교는 참 미물했게도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가르침을 내리는 종교가 불교다. 사람뿐만 아니라 저 미물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위대한 자기를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음 스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듣고는 자기들은 그런 가르침은 없거든. 사람 위하라는 가르침은 있지 저 미물까지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생각해보니까 불교가 훨씬 뛰어나거든. 뛰어난데
한 가지 텅 빈 구석이 있는 거야. 자기들이 보기에.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 정음 스님에게다 무슨 말을 했는고 하니, 그래요. 불교가 이 지금 몇 시간 들어보니까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종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종교를 가지고 세상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됐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정음 스님은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한데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1960년대 초에 기독교나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의료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서양병원 최초의 그 양방병원이 처음 생긴 게 천주교 계통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봉사활동을 펼쳤습니까? 대만도 그 당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헐벗고 굶주리고 전쟁 고아 많을 때 그 많고 많은 고아를 누가 다 거뒀습니까? 불교에는 거둔 사람 몇이 안 됩니다. 거의가 천주교, 기독교에서 다 거뒀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생물까지도 저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되고 자비를 널리 베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불교가 세상에 한 일이 무엇이 있냐 이 말에 그만 그 정음 스님은 그만 꼼짝을 못한 거예요. 정음 스님만 꼼짝을 못한 게 아니라 부처님도 꼼짝 못한 거예요. 천하의 스님들이 다 꼼짝 못한 거예요. 거기는 다 입을 다물어야 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 세상에 펼친 그런 그 봉사정신에 비교한다면 불교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야.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 짧은 기껏해야 100년 200년 밖에 안 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170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지금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야. 세발의 피야. 불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온갖 분야에 전부 기독교인이 쫙 깔려버렸어. 교리를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무엇으로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오로지 헌신, 봉사, 남을 위하는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상에 머물러서 생색내면서 베풀었다 하더라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날 짧은 시간에 17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보다도 훨씬 그 세력이 월등합니다. 10배 이상 월등합니다. 내가 알기로. 저 시골이나 어디 저 사찰에서 무슨 그 공문서 하나 뭐 띄고 허락 하나 받으러 면사무소나 시청에 들어가면요 전부 기독교인이 짜고 앉아가지고 계속 집어 돌리고 허가 하나 받는데 2년, 3년 걸리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압니까? 그건 물론 그 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의 소행이겠지만은 그와 같이 세력이 퍼져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엉터리 종교를 가지고 어째서 그와 같이 세력이 강대해졌느냐? 오로지 베푸는 일입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가지고 극고독 장자를 배우고 걸식의 의미를 배우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주상 보시를 배우는 금강경 살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베풀었습니다. 무주상 보시 아니요. 주상 보시야. 생색내면서 조건 바라면서 이유가 있고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를 했었어도 그와 같이 강력한 베푸는 일은 그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음 스님 말씀을 하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정음 스님은 그때부터 원력을 세웁니다. 정음 스님은 그때부터 원력을 세워서 30명의 신도부터 조직을 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5전씩 모아라 대통을 주면서 대통을 잘라주면서
여기다 하루에 돈 5전씩 모아라. 그 5전의 돈이 지금 우리 돈으로 140원입니다. 하루에 140원씩 모아가지고 한 달이 되거든 가져오느라. 그래갖고 30명이 가져온 거요. 가지고 와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시간 바로 한 시간도 더 이상 주최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즉득 해탈이야. 보문품은 즉득 해탈 바로 가서 도와줍니다. 단돈 1원도 사찰 운영비와 스님들 생활에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45년간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도 단돈 10원도 그렇게 들어온 돈은 쓰지 않고 전부 스님들과 사찰 생활은 자극자족하면서 운영하고 지금도 그래요. 150명이나 되는 정사정사라고 하는 그런 그 사찰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단체가 커져가지고 지금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단체가 됐는데, 병원이 종합병원, 부산대학교 우리 병원 같은 그런 병원이 무려 6개가 있습니다. 대만에는. 그래서 대만 2천만 국민에게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스님은 환자를 보고 발심했어요. 그리고 수녀의 법문을 듣고 수녀가 하는 그 한마디, 그야말로 촌철살인의 그 무서운 한마디 법문을 듣고, 불교가 그 좋은 불교를 가지고 세상에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 이 이야기 한마디 듣고는 발심을 해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단체, 세계에서 최고 큰 봉사단체,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단체, 회원이 무려 세계 60개 나라에 회원 수는 500만입니다. 불교 TV 방송국이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대만에 두 개가 있고, TV 방송국이. 인도네시아 회교 국가에 방송국을 하나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세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치, 광고비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 전부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우리 불자들요, 봉사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는 봉사한다 하면은 밥 전부 절에서 다 해먹입니다. 장갑 우리가 다 사줍니다. 버스로 다 실어 올립니다.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봉사는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차 타오고, 자기 도시락 자기가 사오고, 자기가 쓸 장갑 자기가 준비해 옵니다. 일체 사준 것은 1원짜리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봉사죠. 500만 명이나 되는 봉사자가 전부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을 따를 수 있으면 봉사하고, 그렇지 않거든 하지 말라. 봉사할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 봉사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봉사를 해서는 서로가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봉사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봉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읽어보고 봉사할 사람은 지가 마음에 맞으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기에 못 따라가면 봉사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대형 종합병원 6개가 대만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엊그저께 갔다 온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데 4개를 또 짓고 있더랍니다. 4개를 또 짓고. 이게 우리 불교가 자랑할 세계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라. 정음스님 보살이 운영하는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여기에 금강경화의 말하자면 극고독 장장의 정신이고, 나아가서 걸식의 의미가 그대로 잘 전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한 진정한 불자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깊이 깊이 사무치게 받아들여서 그런 것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그 불자가 되는 것이 정말 복을 받는 불자요, 진정한 불자입니다. 뭐 때를 지어 다니면서 아름다운 강산, 좋은 경치, 좋은 절, 처음 가보는 사찰 절, 뭐 맑은 공기, 맑은 물 찾아 다니면서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 독거노인, 무이탈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 기초생활 수급자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찾아서 도와주고 보태주고 거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불자입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금강경은 인도 말로 제대로 하면요 벼락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금강경 벼락을 치다. 벼락을 치면요 그야말로 강도 한 천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벼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그 금강경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불상 앞에서 100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무슨 천주교도 많고 우리 불교계도 많고 기독교도 많고 어떻게든 심판인지 이 종교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법당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새벽부터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아마 하루에 천만 명이 동원이 돼서 아마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백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듭시다. 그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백일 기도하는 사람과 밥 한 그릇이라도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배고파 허덕이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을 딱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 중에 정말 누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누가 세상에 보탬이 되고 누가 진정 훌륭한 사람인가. 어떤 종교를 믿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밥 한 그릇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건가. 그래서 성철 스님도 하도 답답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해야죠. 남을 위해 기도하자. 남을 위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주라 이 뜻이에요. 남을 위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그게 복이 된다. 그게 더 위대하고 그게 더 인품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아무리 한 것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고 봅시다.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지겠어요 여러분? 그 해답은 뻔합니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극고독 장자를 앞에다 내세운 것입니다. 왜 극고독 장자가 거기 천물에 나왔겠어요? 왜 걸식 이야기를 해놨겠어요? 왜 뒤에 가서는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했겠습니까? 무주상 보시는 그야말로 한량은 공덕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게 돼 합니다. 한량은 무량 대복을 받는다라고 무주상 보시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무량 대복을 받는지 뭘 받는지 그건 나중 이야기고 부처님에게 밥 두 숟가락 떠주듯이 태국 가서 우리가 그 새벽에 이렇게 이제 눈여겨 봅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 스님들에게 밥 주는 걸 이렇게 보면 밥을 한 그릇까지 나와가지고 두 숟가락씩 떠서 두 숟가락씩 떠가지고 스님들 바를 때 담아줘요. 그게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전통입니다. 기껏 밥 두 숟가락 부처님께 떠주듯이 그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남에게 베풀라 이 뜻으로서 부처님이 걸식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서두에 실었습니다. 뭐 하려고 여기 저 부처님 걸식 매일 하는 일이고 평상적인 일인데 금강경 이야기에 걸식 이야기를 올렸겠습니까? 경은요 이게 보통 무궁무진한 그런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금강경의 비밀이면서 또한 열쇠입니다. 극고독 장자와 걸식 그리고 무주상 보식. 그래서 오늘은 극고독 장자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인도 테레사 수녀 보살
또 김진웅 목사보살, 오웅진 신부보살, 또 정엄 스님보살까지 신뢰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금강경을 머리에 새기고 정말 부처님으로부터 아 너는 정말 부처님이 씨앗이 있다라고 수기를 받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장만할 수 있다면은 바로 여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이게 진정 금강경 벼락을 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가슴 가슴에 좀 벼락이 쳐졌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수승한 금강경의 수기 대법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참을 금강경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좀 공부하셔서 신도인들의 수준이 한껏 높아져서 뭐 기도니 천도니 이런 거 스님들 고생시키는 일 좀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보시 착 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거 가지고 사찰 운영 잘 하고 스님들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이렇게 좀 정말 제대로 좀 사찰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1250 제자 수기 대법회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안목이 되고 또 한국 불교의 선두 주자가 돼 가지고 좀 다른 사찰에서 좀 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그 계기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